자,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물 베이요. 물 빠진 데고. 자, 로드도 에이프를 발라놨거든. 근데 1년에 한 번 하면 좋은 시밖에 안 탔네요. 그리고 프로펠러도 제가 좋아하는 페이플 팬트 한번 다시 마련해야겠지만 이게 싹 뭐라 해야 되나요? 딱 어, 이게 딱 닫히는 어? 닫히는 아노드도 여기 한번 그냥 써도 되지만 아노드도 미리 사가지고 가져가도 되겠네. 어, 깨끗합니다. 에이프는 말랐어. 깨끗 상태는 아니고 킬도 롱킬 퍼포먼스 킬 밖으로 나왔는데 위에도 넓고 좋아요. 스프레이 우드는 없어. 비밀도 없어. 이 부분도 특이한 게 입마가 다 바로 올라가.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문이 바로 올라가서 따로 보관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레일 같은 뭐지? 라인도 클러치 앞에서 다 안쪽으로 다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끔 다 잘 돼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윈치는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 제도와 겠지 메인세일 시스템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이게 좋아. 이 시스템이 좋아요. 이 시스템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35피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되어있네. 좋아요. 이건 제노아 쓸 거고 이거는 뭐 헬라드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쓸 겁니다. 뒤에는 요거는 따로 달았어. 여기 하네스를 걸려고 선주 지금 다시 달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떼가지고 그냥 편히 앉을 수 있게끔 시스템 해야 되는 거고 얘를 따로 추가로 단 거예요. 나는 별로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내비는 형 뭐 일본어 말고 이제 영어로 해줄 건데 이거 보면 맵이 나오는 거는 한 40만원 정도 한대요. 미국 브랜드에서 거기서 지도를 사서 하면 이제 한국도 되는 거지. 그래서 쓰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렇다. 네, 그리고 데이터 이거 트렌드 앵글이랑 트렌드 스피드랑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도 나오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거 레이라인 나중에 하거나 하는 거까지 나오고 하면 이거 그 조류까지 나오는 시스템이네요. 좋네. 앞에 것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트 스피드, 그다음에 바람 앵글각, 이제는 우리 배 보트 헤딩 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보고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단 건가? 아이고, 여기는 창고. 그다음에 핸드나 캠통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브이에프 한다. 오토파일럿. 그래도 강남에 천대기 한 개 붙여놓으면 색이 안 바랄 텐데. 휠은 카본휠입니다. 카본휠 두 개고 빌지 펌프. 수동 빌지 펌프. 샤워 스키급 되고. 이건 6점 꼽는 거. 얘는 창고. 백스테이는 지금 2대1, 4대1, 8대1 해서 6대1. 그럼 몇이야? 마스트, 붐 다 카본이에요. 선주가 넣을 때부터 킬도 제 롱킬, 제 퍼포먼스 킬 썼고 붐도 마스터 다 카본. 그리고 앞으로 가보면 옆에 해치들도 문 열 수 있게끔. 근데 밟으면 좀 깨지게 생기긴 한데 열 수 있게끔 됐고 위에 부분 넓어. 그래서 놀 수 있게끔 충분히 되지. 그리고 붐 이거도 카본으로 당연히까지 하지만 카본으로 돼 있고. 시트감 같은 것도 그렇게 이것도 이건 알루미늄인가? 카는 6대1 시스템이네. 오! 6대1!
이때 실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티크가 있네.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바닥은 지금 논슬립 페인트가 발라있어요. 그리고 스팬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스프레더는 V형 셉이고 이제 좋네요. 집세일은 끼워서 그룹에 끼워서 올리는 스텝인데 이렇게 됐어요. 얘가 떨리니까 이거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이씨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텝이고 자 앵커 다 논슬립 베이트가 잘 빨아지네. 그리고 제노아 집수든지 제노아든지 옆으로 빠질 수 있게끔 쓸 수 있고 FAB는 X35입니다. X35 그러면 S1 42 요 배들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배가 좀 떨어지고 이 배보다 이 배가 좀 떨어지긴 한데 하여튼간에 이 배도 좋은 배입니다. 리그는 로드로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뒷부분도 좀 안에 테이블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넓어. 여기 앉으면 이거 치아 보고 때 보고 하면 엄청 넓어. 굉장히 넓고 이쪽에 시트를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시면 자 안에 창고처럼 가스로 되어 있지 가스 리프트. 그리고 엔진은 40마일째, 볼브 40마일째 그렇습니다. 보관은 계속 커버를 씌워놨기 때문에 반대편 안 써놨는데 휠 커버 씌워놓고 당연히 여기서 더 씌워놨습니다. 다 씌워서 햇빛 안 바라게 델러 38에 들어왔는데 2015년식 그러니까 7년 됐죠? 7년 됐는데 사진을 봤던 것보다 좀 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지만 안에 그 일본인 선조님께서 배를 거의 안 타셨어. 사놓고 이런 거는 지금 원래 나무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조님이 뽑으실 때 포 레이스용으로 뽑으셔가지고 이제 천으로 뽑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누워서 다 돼 있는데 세일이 메인 세일 하나 있고 이거는 크루징용인 것 같아. 그래서 집세일, 메인세일 해가지고 5개 그리고 스핀 세일이 4개 스핀하고 제네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도일레 세일. 당연히 크루징 배니까 모기장 있을 거고 이거는 햇빛 가르게 있을 거고 진짜 거의 새벽입니다. 진짜 몇 번 안 썼어 배를. 이렇게 되네. 등도 이렇게 껐다. 그럴 수 있고 이쪽 안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껐다가 다시 브라운풀 켰다가 할 수도 있고 이쪽 반대편에도 끄고 다시 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안쪽까지 충분히 저 앞에까지만 나갔지만 안에까지 발 뻗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 벽도 이렇게 지금 약간 패브릭으로 벽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막 그런 게 이거 뒷방도 그래요. 이 느낌도 괜찮은 거네. 창도 이렇게 있고 작게. 그리고 앞에 보면 수납함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뒤 가서 보여드릴게요. 수납함도 따로 있고 수납함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편 다 있어. 그리고 스핀폴은 한번 뿌려졌대요. 스핀폴 한번 뿌려졌는데 쟤네 것도 쓸 수 있고 스핀도 쓸 수 있고 근데 한번 뿌려져서 더 두꺼운 걸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스피니네커 쓰고 있는 폴보다 더 두꺼워 카본인데 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오면 이 마스트 있는 부분이 킬스텝이에요. 킬스텝에서 마스트까지 들어오고 이게 들죠 데크스텝보다. 근데 이것도 부딪히지 말고 다 쌓았어. 손질이면 꼼꼼하게 보여요. 이거 뭐지 약간 이불에나 무슨 재질이고 다치지 말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쌓았어. 그리고 이건 패브릭인데 밑에 공간
창고 잠 쓸 수 있고 앉으면 여기 머리 대고 둘 앉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열면 그 뭐라 해야 되나 수납함 이렇게 만들면 단가가 비싼데 델러에서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나왔을 때 보다는 수익을 빼면 더 편하게 원가 절감하면서 베네트보다 훨씬 하이트하네. 이렇게 쫙 다 뽑았어요. 곡선으로 전부 다 수납함이에요. 근데 어느 가스 리프팅은 좀 잘 되고 어느는 조금 살짝 맡으니까 요는 없잖아 지금 고정이 안 되네. 하여튼 요런 거 잔잔한 거는 가다 고치면 돼요. 배튼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차드 테이블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이 테이블도 움직이거든. 움직여 쓸 수 있고 아니면 차 테이블 옮겨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고 이거 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패널 일본에 VHF가 없는 패들이 많은데 여기는 VHF도 있고 25W 25W래 응응 안돼요 5W 입에 AS도 있으니까 AS랑 같이 쓰겠네. AS 안테나랑 VHF 안테나 같이 쓰고 가운데 테이블 당연히 있고 테이블 펼 수 있고 바닥 보면 빌지가 있어요. 바닥에 물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선주님이 약간 결벽증이 살짝 없지 않아 있어 보긴 한데 이쪽도 보면 그 빌지 펌프가 있거든요. 이게 빌지 펌프인데 이걸 물을 차면 이렇게 튼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터 소리 잉 하잖아. 근데 물 한 방울도 없어. 여태까지 물 샌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여기도 창고가처럼 그리고 싱크대 당연히 물 나오고 온수물 나오고 온수물은 엔진 보일러 그리고 냉장고 거의 쓰고 있네. 전기 냉장고 쓰고 있고 이제 안에 다 여기 가스식인데 안에 공간 충분히 있고 이거는 스톱보드는 움직일 수 있고 다시 고정할 수도 있고 냉장고 냉동실이 한 개 더 있고 그리고 수납함 당연히 한 개씩 있고 이건 좀 특이하게 이거 눌러서 나오면 이렇게 보였어요? 마지막에 싹 부드럽게 해서 뒷방도 생각보다 넓어요. 그죠? 두 명이서 누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브릭도 있어요. 아빠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함 자석으로 끝에 자석으로 붙게끔 여기도 있고 이 방도 마찬가지고 수납함. 왜냐면 이 벽 자체가 있으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곡선 뽑았네. 곡선으로 도망 보이면 해치 있고 그런 거 있고 여기서 엔진룸도 있는데 엔진 제가 모자랍니다. 이게 새 엔진이에요. 거의 새 엔진이야. 시동 안 켜봐도 돼. 여기는 한번 살짝 오일만 한번 발라주면 될 것 같고 엔진은 위에 배터리 하우스 배터리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밑에는 엔진이 거의 새 겁니다. 엔진을 찍어봤는데 교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사용은 사실 별로 안 하니까 교환 지는 오래 안 됐어. 벨트 장력도 괜찮고 벨트도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 보면 방음 내장재도 좋아. 그죠? 전부 다 사이즈. 그리고 뒷방 이쪽 뒷방은 화장실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문 하나로 화장실 문이랑 샤워실 문 두 개 다 샤워실이거든요. 샤워기. 근데 문 사용하려면 이게 그냥 하나로 다 써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부분 보면 엄청 고급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자인 잘했다.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방에서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문도 있고 뒷방은 손님이 일부러 이렇게 뽑으셨대요. 뒤에 패드 같은 거 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위에서 자도 되고
그다음 비비니 뭐 커버 메인 뭐 세일 커버 같은 뒤에 뭐 그리고 뭐 시트나 다른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해놨고 옆에 쪽이나 다른 앞에 쪽 원래 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천 붙인 것처럼 이게 천인가? 조명도 반사 조명 해가지고 위에 누르기 있네. 누워서 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눌러서 아 이게 포인트인가 보네. 포인트 아까 샤워실이었는데 이렇게 샤워할 수 있죠? 근데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조명도 여기 안에서 나오네. 예쁘네. 움직이는데 이 스토브도 바꾸신 것 같아요. 선주분께서 이렇게 된 거 잘 없거든. 다 가스통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더 편해. 사실 그 가스통 들고 가지고 LPG 충전하는데 가지고 충전해오고 막 부탁하 쓰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등도 여기 보면 딱 간접 조명을 이렇게 싹 들어오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위에 모기장이나 햇빛깔이 이렇게끔 되어있고 공간 넓습니다. 이게 라이트 빌딩 세일. 라이트 이게 집 세일 상태는 괜찮아요. 메인 세일. This is main sale. Stone. 네. 이게 아까 거는 그거 이게 헤비 제노아입니다. 이거는 미드 헤비 제노아입니다. 내구성 좋게 생겼어요. 다크로나이고 라미네이트 그 체질인데 근데 사용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집은 라이트 윈드는 조금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말려있는 거는 코드제로입니다. 밑에 드럼 있고 폴링 코드제로 사용감은 많이 없네요. 조금 쓰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A3 세일입니다. A3 세일이고 한 번은 쓴 것 같은데 한 번은 쓴 것 같은데 한 1.2온스 이거는 A1.5입니다. A1.5 이거는 좀 얇네. 이거는 0.75온스 정도 되겠네요. 제네컬도 쓸 수 있고 스피드 쓸 수 있어요. 이거 면적은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건 스피드입니다. 이것도 사용감 많지 않아요. 원래 색깔이 이렇게 약간 조금 노랗기리 하는 거 엄청 밝은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리버리 세일 갔습니다. 근데 충분히 레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세일도 같이 포함. 저것도 다 같이 포함. 저게 메인 세일 배튼인데 두 세트가 있어요. 두 세트가 있고 이제 보면 집 세일 집 넘버 3 배튼 그리고 라이트 윈드 배튼 그리고 헤비 윈드 배튼 트라이 세일이랑 스톰 세일 배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고 메인 세일 배튼 커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개인 이유는 메인 세일 한 개 더 있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풍대 혹은 간풍대 이건 간풍대 좀 더 단단하고 미풍대 좀 더 얇고 그래서 배튼을 미풍이랑 중풍 간풍대는 따로 쓰기 때문에 배튼이 두 세트 있다.